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 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한 번에 승리하는 한승 중국어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내용일까요? 개사 사용이 잘못된 문장 찾기게 되겠죠. 그죠? 도대체 전치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요 다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 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답이 10번일까요? 10번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 A하고 B는 여러분들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아이고, 보니까 A하고 B는요 아예 그게 없어요. 전치사가 없어요. 이건 뭐 틀렸다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실패감은 나를 뒤엎는데요. 잦은 실패는 한마디 말해서 나를 좌절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 마치 하나의 종자처럼 내 머리에서 싹이 튼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실패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잦은 실패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다 해결책을 마련하게 돼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꼭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실패를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믿고 따라오세요. 자, 그럼 B번 보겠는데 나는 예전에 협력자였대요. 무슨 협력자냐? 여기서는 하나의 기술회사의 협력자였대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은 예전에 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자, 이거 딱 봐도 틀린 거 없죠, 그렇죠? 딱 봐도 맞는 문장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C하고 D를 보겠습니다. 과연 C가 틀렸을까? D가 틀렸을까? 자, 답은 D번이었습니다. 왜 답이 D번이냐?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돼요. 문자 부호로 구성된 했으면 여러분들 한국 학생들 생각할 때는 뭐뭐로 구성된이니까 이게 피동이라고 생각했죠. 자, 그럼 피동이 뭡니까? 피동이란 것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다 빼이로 생각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봐봐요. 여기 빼이로 나와있죠. 그래서 8개의 문자 부호로 구성된 해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우리식 표현을 생각해서 그냥 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지만은 서수어가 만약에 쭈청 아니면 꼬청 이런 두 가지 서수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빼이가 쓸 수 없어요. 이 쭈청과 꼬청이 있을 때는 뭐냐? 전치사가 빼이 대신 요가 돼야 돼요. 요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반에서는요 먼저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잖아요. 중국의 유학생 중에서. 그쵸?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 얼마나 많은 중국어 작문 했겠어요. 그럼 그 중에서 오용사에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용사들을 딱 수집해가지고 그 중에서 문장을 좀 바꿔서 낸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어느 한국 학생이 그 실수로 이거 빼이로 적은 것 같아요. 뭐뭐 구성대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바꿔서 낸 것 같습니다. 한번 해석해 본다면 다수의 환경 중에서는 건의한다. 뭘 건의하냐? 사용하기를. 뭘 사용하기를 건의하냐? 8개의 문자 부호로 구성된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를 건의한대요.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은 사용자들이 기억하기 쉽기 때문이다. BNV는 뭐냐면요, 이거는 뭐뭐하기 편리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이제 C번을 볼까요? C번이 이게 딱 틀린 것 같아. 딱 봐도. 왜? 여러분들 바짜니까 이거 바짜니까 좀 이상하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바짜 했으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엇을 처리하다 그것밖에 생각 안 하겠죠. 그죠? 이게 자니까 자. 자가 나왔네? 그럼 여기 가만 와서 봐. 여기 지금 명사 나오는데 뒤에 동사가 없네? 당연히 바가 틀린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바는요 전치사 바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뭐냐면요 이게 하나의 양사예요. 무슨 양사냐면 이 자에 대한 양사가 바로 바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준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때때로 내 자신을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거 뭡니까? 한마디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 뜻이죠.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왜? 남의 시선에 신경 쓰게 되면 A는 이렇게 본다. 그럼 A한테 맞추고 B는 이렇게 본다. 그럼 B에게 맞추고 어느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의견을 존중했을 때 최종 선택, 최종 결정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나만의 색깔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반은요, 전치사가 아니에요. 자에 대한 양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따위는 가지고 다니다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